시선을 한번 딱 끊어주기 때문에 편안하면서도 부츠 하나만으로 스타일이 완성되는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부츠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슈즈는 제가 직접 신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자꾸 늦어졌는데요. 편안하면서도 부츠 하나만으로 스타일이 완성되는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팬츠가 예전에 비해서 와이드핏이잖아요. 예전엔 스키니에 부츠를 신어주었다면 요즘은 와이드 팬츠에 부츠를 신어서 루즈한 핏으로 입어준답니다. 정갈하지 않게,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입어주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이렇게 팬츠를 넣어서 입어주면 시선을 한번 딱 끊어주기 때문에 부츠 하나만으로도 밋밋할 수 있는 룩의 포인트를 준답니다. 부츠의 길이에 따라서 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길이를 잘 고려해 주시면 좋아요. 바지의 핏이 와이드 핏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미디 길이의 부츠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와이드 팬츠와 잘 어울리는 부츠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팬츠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울리는 부츠들이 약간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츠는 요 웨스턴 부츠입니다. 제가 다 보여드렸던 제품들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부츠만 따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레브바이레브 제품인데요. 여기 앞코가 약간 스퀘어 코로 얄쌍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좀 투박할 수 있는데 볼 부분이 얄쌍해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부츠랍니다. 지퍼가 없는 일체형 부츠로 종아리부터 발목까지 여유 있는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비건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가죽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웨스턴 부츠는 팬츠 안에 넣어서 착용해주면 위쪽 곡선 라인이 포인트를 준답니다. 2000년대 Y2K 패션이 다시 돌아온 만큼 웨스턴 부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웨스턴 부츠의 특유의 쉐입이 있지만 심플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포인트로 매칭하기에 좋답니다. 굽도 5cm로 편하지만 키도 커 보이는 효과를 주죠. 컬러는 블랙, 화이트 두 가지가 출시되었는데요. 블랙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화이트를 착용하면 포인트로 스타일링하기에 좋답니다. 이렇게 버뮤다 팬츠에 신어주면 포인트가 되죠. 어떤 컬러가 마음에 드시나요? 두 번째는 미디 기장의 부츠입니다. 레이첼 콕스 제품으로 볼륨감 있는 스퀘어 토에 청키한 플랫폼 슈즈랍니다. 종아리 높이의 미디 기장과 논지퍼로 간편하게 신고 벗기가 좋아서 착화감이 편안하답니다. 이중 새피가 더해진 플랫폼 아웃솔은 보다 견고하고 매니시한 무드를 연출하며 팬츠를 넣어서 스타일링했을 때 여유 있는 핏으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통이 넓은 편이라 와이드 팬츠를 넣어서 연출했을 때 더 멋스러운데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고 저는 블랙을 착용했어요. 세 번째는 빈티지한 무드가 더해진 미들 기장의 부츠인데요. 모크모크 제품이에요. 볼륨감 있는 라스트에 여유 있는 빗으로 지퍼가 없어도 신고 벗기에 편안합니다. 총 세 가지 컬러와 두 가지 소재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베이지 컬러에 스웨이드 소재로 착용했어요. 스커트에도 잘 어울리지만 조거 팬츠나 와이드 팬츠를 안으로 넣어서 루즈한 핏으로 스타일링을 해주면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답니다. 굽은 4cm로 적당한 높이감이랍니다. 네 번째는 청키한 스타일의 스판 부츠인데요. 인더스타 제품이고요. 여름에도 인더스타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름 슈즈도 편안하게 잘 신어서 겨울 부츠도 주문해서 신어보았어요. 역시나 발볼부터 발목까지 쫙 잡아줘서 편안하더라고요. 램스판 가죽으로 제작된 캐주얼한 스타일인데요. 탄력 있는 스판 소재가 발목을 쫀쫀하게 잡아줘서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연출을 해준답니다. 아웃솔이 5cm이고 무게감이 좀 있어요. 뭉툭해 보이지만 발목을 쫙 잡아줘서 투박해 보이지 않는답니다. 안감 내피 부분과 까레 부분이 천연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신을수록 발에 맞는 편안함을 준답니다. 슬림한 팬츠와 매칭을 해서 신어주어도 좋고 롱스커트와 매칭해주면 이 부츠 하나만으로도 청키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어요. 와이드 팬츠와 매칭을 해줘도 앞코가 둥글어서 코 부분이 살짝 보이는 포인트가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앵클 부츠입니다. 깔끔한 스퀘어 라스트와 스티치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발라인을 예쁘게 잡아준답니다.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인데 발볼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쉐입이에요. 비건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이죠. 높이가 5cm로 키도 커 보이는 효과를 준답니다. 컬러는 총 3가지 컬러가 출시되어 있는데 저는 블랙을 착용했어요. 이렇게 와이드 팬츠에 신어주면 슬림하게 발을 감싸주어서 오히려 발이 포인트가 되어서 밸런스가 좀 맞아졌죠? 여섯 번째는 첼시 부츠입니다. 첼시 부츠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아웃솔이 청키한 플랫폼 디자인으로 여기저기 매칭하기에 좋답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입어도 이 부츠 하나만으로 청키하고 유니크한 스타일이 되는데요. 또 하나의 팁은 와이드 팬츠에 발목을 좀 더 쫀쫀하게 잡아주고 싶다면 첼시 부츠를 선택을 해주세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루즈한 핏으로 입어주고 발목을 슬림하게 잡아주면 멋스럽게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미들 부츠와 또 다른 핏으로 스타일링이 되었죠. 부츠의 통 넓이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마지막은 브라운 롱 부츠입니다. 이건 제 룩북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죠. 무늬도 굉장히 많았던 제품인데요. 작년에 구매했던 제품이라 지금은 같은 컬러는 출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웃솔이 무게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게가 나가지만 신으면 일자로 딱 떨어져서 다리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는 디자인이랍니다. 여기저기 포인트로 신어주기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버뮤다 팬츠에 매칭을 해주면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제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부츠의 길이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요. 팬츠가 와이드 핏이면 미디 길이의 제품을 선택을 해주고 좀 더 단정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발목을 쫙 잡아주는 통이 슬림한 첼시 부츠를 선택을 해주세요. 와이드 팬츠의 길이가 짧거나 롤업 스타일이면 앵클 부츠를 신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저만의 스타일링의 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